명절 선물엔 영양 만점 찰떡이 빠질 수 없겠죠. 일곱 가지 영양 찰떡엔 좋은 재료만 사용하겠다는 주인장만의 고집이 담겨 있습니다. 콩도 시골에서 부모님이 농사진 콩, 그거 100% 국산 콩 맞습니다. 국산 콩과 각종 견과류 등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재료를 겹겹이 쌓아주는데요. 재료를 들어가요. 아끼지 않아야 그 맛이 제대로 난다죠. 뭔가요? 호박꽃이 말린 거. 떡만큼은 자신이 있다는 주인장. 20년 넘게 쌓은 자신만의 노하우로 모든 떡을 정성 들여 손수 짓는데요. 주인장의 손끝에서 마법처럼 만들어지는 떡. 달달한 와. 무화과가 가득 올라간 무화과 흑미 찰떡부터 깨끗해 보여요. 호박 맛 그 자체인 호박 와. 찰떡. 색도 예쁘고요. 국산 콩과 각종 재료가 듬뿍 들어간 모둠 찰떡까지. 푸짐한데요. 하지만 최고의 떡맛을 내기 위해 새벽부터 시작해야 하는 고된 떡집일. 힘이 들어가는 작업이 많다 보니 온몸의 관절이 시큰해지기도 하지만 그런 부모 곁에서 묵묵히 돕는 딸이 있기에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만들어온 7종 영양 찰떡엔 온 가족의 정성이 듬뿍 들었습니다.